예고해드린 대로 명지대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 아, 쉬운 게 아닙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주 뭐 저렇게 먹는 모습을 그렇게 너무 안쓰럽게 보시던데. 계속 드셔가지고.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혹시 저 옥수수면은 없지? 다행이다. 거기다 옥수수면까지 네, 먹으면 없어. 와. 자, 우리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글로벌 네. 밸류체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다. 그 내용 이제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흥미롭게 쇼킹하게 또 받아들이셨는데 지난주 내용 간략하게 한 1분 안쪽으로 정리 되겠습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글로벌 밸류체인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지금 그 품목 중에 하나가 농산물이 크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우리 신과 함께해서는 좀처럼 이렇게 잘 다루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분업이 잘 되어 있는 농산물이 지금 말 그대로 공급망이 차단되거나 네. 유통망이 차단돼서 가격 교란이 심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교역이나 아니면 상대방 국가를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사실 네. 제가 저도 신과 함께 애청자인데 지난번에 밸류체인 전반적인 거 얘기해 드리려고 하다가 농산물 얘기를 좀 길게 했었어요. 그랬더니만 역시 신과 함께 우리 청취자분들은 수준이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네. 너무 걱정이 돼서 네. 오늘 장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간 거 아닌가 해가지고 네. 지난번에 그 댓글 게시판을 좀 봤어요. 네. 그랬더니 질문의 수준이 무슨 네. 전 학회원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네. 뭐 좀 궁금해 하시는 게 공통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리고 아, 네. 다른 제조나 다른 부분의 밸류체인 변화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먼저 농업은 요즘은 스마트 파밍이 뭐니 해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육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진짜 재배가 어려운 수준이냐 난 좀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스마트 파밍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IC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기술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 스마트 팜으로 재배할 수 있는 품목, 품종이 한정 가지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스마트 팜으로 거의 무인 농장에 준하는 수준까지 재배가 가능한 거는 한 5개 정도밖에 없어요. 딸기, 방울토마토, 오이 뭐 이런 종류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콩나물 안 됩니까? 콩나물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콩나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업성이 좀 없는 거 그렇겠죠. 예, 그 고가의 장비를 드릴 그럼. 만큼 상업성이 없죠. 네. 그래서 그 이외 대부분의 품목들은 아직까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노동 집약적 인지를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한 3년 전에 제가 그 농림부 관련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이제 상주를 제가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돼서 경북 상주 예 네. 진행을 했었는데 경북 상주 자전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 자전거 네. 박물관도 있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네. 제가 거기에서 체류를 좀 하면서 현장을 좀 답사를 했는데 상주의 대표적인 품목이 뭔지 아세요? 꽃감. 맞습니다. 예. 아, 상주 꽃감이죠. 상주. 왜 이렇게 잘 알아? 상주 예전에 저 대학교 때 여자친구가 의사를 갖고 몇 번 갔었어요. 근데 이제 꽃감은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 아니 뭐 옛날 20살 때 얘긴데. 뭐. 오케이. 예. 예. 근데 꽃감은 가공하는데 손이 참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기계가 이렇게 다 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진 않고 다 또 수작업이 중요해서 아, 네네네. 손이 가요. 그래서 이제 꽃감 등 이런 어떤 농번기 때 상주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냐 하면 상주가 지금 상주시 인구가 1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한 9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네. 농번기 때 여기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5천 명이 넘습니다. 아, 그럼 20명 중에 한 분이 그렇죠. 네. 아, 외국인 분이에요. 네. 제가 여기 꽃감 때문에 꽃감하고 오이나 이런 것들을 네. 재배하는 과정에서요. 물론 가장 주된 주범은 네. 이제 꽃감이고요. 이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작물은 사람에 의거하고요. 네.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깜짝 놀랐던 게 전문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공해주는 전문 브로커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있어요. 네. 송출업체. 네. 이 회사 중에서 약간 규모가 큰 곳은 중국에서 전세기를 띄워요. 전세기? 예. 거기 이제 전부 다 근로자를 태워서 네. 그리고 한국의 청주공항이나 뭐 이런 그
농사 짓는 곳에 가까운 공항에 네. 내리게 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면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날씨가 따뜻한 거 밑에부터잖아요. 아. 심어줘야 되잖아요. 뭐 해남 뭐 이런 데부터 가고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월달, 2월달엔 제일 밑에 남해안 근처에서 다시 경북하고 아니면 전북으로 올라가는 건 3, 4월달 해서 그 500명, 와. 600명을 데리고 그분들을 데리고 그대로 500명, 와. 600명을 데리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원도까지 가면 네. 1차 시즌이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다시 밑으로 또 내려가야죠. 왜? 이제 수확해줘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 몇백 명을 데리고 다시 밑에서부터 쭉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봉이야.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쭉 그렇죠. 올라갔다. 따라가시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대규모 인력을 수급받는 게 하나의 또 다른 비즈니스로 자리 잡은 시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출입이 안 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렇겠네요. 미국 또 남유럽 이런 국가들도 지금 곡물 수급 상황에서 커다란 위해를 당하고 있다. 일단 요 오해 하나 풀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세계 식량 지수라든가 곡물 가격 지수를 많이 또 살펴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를 봤더니 최근에 곡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는데 네. 인플레이션 우려를 꼭 해야 되는 수준이냐 어느 게 맞는 거냐 말씀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일단 세계 곡물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유가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 같은 경우는 농사를 우리처럼 사람이 짓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고정비는 역시 기름이거든요. 대규모 트랙터나 농기계를 다룰 때는 네네네.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가가 대폭 하락한 것은 그만큼 비용이 절감돼서 농산물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세계 그 식량 가격 지수나 곡물 가격 지수에서 집계되는 그 품목하고 네. 우리 식탁 위에 올라가는 농산물의 품목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FAO에서 우리 청양고추라든가 FAO가 뭐예요? 그러니까 세계 농업 식량 기구 이런 곳인데요. 유엔 농업 식량 네네. 기구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런 우리 청양고추나 우리 식탁 위에 올라가는 토종 없죠. 품목들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생산에서 자체 수급하는 경우가 그렇지. 많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유통이 되는 품목들에 해당되는 선물 거래 품목들에 해당되겠죠. 예. 여기는 가격이 당분간 하락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은데요. 유가 하락이랑 맞물려서요. 그런데 그 밖에 식량 품목에 대해서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폭등을 우려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농림부도 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는 안 좋은데 밥상 물가는 올라가 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걱정되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겠는데요. 식량 자급률하고 농산물 자급률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언급하시더라고요. 식량 자급률하고 농산물 자급률? 예. 일단 식량 자급률은 곡물에 근거해서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 그렇죠. 네. 밀쌀 뭐 이런 거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곡물에서는 일단 가축 사료에 사용되는 곡물 있죠. 옥수수 이런 것들. 네. 그건 제외하고 우리가 주식으로 사용된 곡물만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5% 수준 정도 됩니다. 식량 자급률은 45. 예. 그다음에 농산물 자급률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뿐만 아니라 채소, 과수, 축산물 이게 다 포함되는 그렇죠. 건데요. 이거는 71% 수준 돼요. 그런데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싶으실 텐데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준이 OECD 36개 국가 중에서 한 30위권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농산물과 관련돼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손상되면 예. 굉장히 취약한 구조고요. 네. 그러면 100% 자급되는 품목은 뭐냐.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쌀, 감자, 고구마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밀 같은 경우 네. 지금 우리가 세 끼를 먹으면 두 끼는 쌀이고 한 끼가 밀과 관련된 거거든요. 빵이나 국수 먹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밀의 자급률은 1.2%예요. 그렇죠. 우리 밀이라는 게 뭐 진짜 귀하지. 우리 밀 하면 그 브랜드가 돼요. 우리 밀. 상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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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3.3%고요. 콩 같은 경우도 25%밖에 안 돼요. 옥수수 3.3이에요? 예. 아, 길거리에서 이렇게 좀 적어서 파는 거 다 옥수수. 아니, 아니 그건 우리 옥수수일 가능성이 많고. 네. 우리가 옥수수 가루로 만든 뭐 이런 거 공장 거쳐서 오는 맞습니다. 것들이 많으니까. 농심 옥수수면? 그러게. 우리 옥수수 아닌가?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저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식자재에 대한 관리는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결부된 것은 이렇게 제가 상징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 식탁에 신선한 식자재가 올라오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나라에서 직항이 없는 도시들하고 농산물을 수급받는 직항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그 어느 항공사도 노르웨이 직항은 없어요. 노르웨이요? 노르웨이요. 노르웨이를 가려면 암스테르담이라든가 프랑크푸르트나 프랑크푸르트나 아니면 드골공항을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우리 그 저 인천공항까지 매일 비행기가 한 대씩 꼭 오거든요. 저거 때문에 고등어? 아니죠. 연어입니다. 연어? 예. 아~ 연어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벌써 비행기가 운항이 취소되고 있는 편수가 220만 편이 넘거든요. 그 연어 못 와요? 그래서 예, 농산물을 신선하게 또 조달받지 못하고 아예 생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조달받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점점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고등어는 좀 서럽네. 노르웨이 고등어 유명한데 고등어는 그 단가가 안 나오는 거지 비행기 태울? 아니 애들 보고 이렇게 바다로 술술 좀 오라 그러지 이걸 비행기를 태워서 오는군요. 애들 말을 안 들어. 아니 연어가 근데 비행기 태우고 얼만큼 단가가 이렇게 나오나? 연어 나오지. 연어 나오지. 연어 나오지. 아 그래요? 연어 나오지. 비행기 가득 끈 게 연어 싣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어만 싣고. 연어는 나오지. 고등어까지는 안 나오나 봐. 네. 자, 이처럼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등한시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글로벌 밸류 체인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코로나 19 사태로 지금 한 전 세계 20여 개 국가들이 자국의 농산물 수출 품목을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그 농산물을 수입하려던 입장에서는 그 농산물을 왜 우리에게 제대로 수급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불협화음들이 슬슬 정부 사이드에서 유발되고 있고요. 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뭐 갈등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맨날 뉴스에서 주목하는 게 미중 간의 무역 갈등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남아 국가들도 소소하게 쌀 가지고 전쟁한다든가 근체류를 가지고 전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 이게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건데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서로 간에 자국이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보호무역주의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밸류체인이 바뀝니다. 이거를 제가 또 어떻게 하면 또 쉽게 실증적으로 설명드릴까 하다가 제일 먼저 밸류체인을 스스로 이거는 스스로 이제 밸류체인에서 자기가 빠지겠다라고 했었을 때 네.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태가 블랙시트죠. 블랙시트. 네. 그래서 블랙시트를 통해서 지금 영국에 주재하고 있었던 많은 기업들이 네.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드리면 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이해하시기 쉬운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브렉시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2, 3년 기간 동안 영국의 유럽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었던 회사 100여 개국의 회사가 네. 한 70%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전을 했고요. 30%는 프랑스 파리로 이전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유럽의 가전을 제공하기 위했던 일본 가전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 지사나 헤드쿼터가 되겠죠. 대부분 영국에 있었었습니다. 영어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요.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본사를 지금 대부분 전부 암스테르담으로 이전했어요. 소니, 파라소닉 등 일본 가전회사만 관련 가전회사만 100여 개 회사가 네. 암스테르담으로 이전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디어 회사들 같은 경우도 블룸버그나 디스커버리 TV 이런 것들이 또 역시 암스테르담으로 이전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국적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또 프랑스 파리로 이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그동안 영국이 유로존에서 네. 어떻게 보면 무관세라든가 물적, 인적 교류에 대한 여러 허들들의 제한 조건을 완화받았던 것이 조금 다소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회사의 본거지를 이동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냐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세는요, 저희가 어떤 국가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그 국가의 산업을 좀 해방놓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나 여러 가지 산업 기자재를 놓고 전개되고 있는 뭐 5G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전개되는 여러 상황들을 관세를 중심으로 지금 보도가 되는 것은 예. 뭐 한 10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무역 분쟁이 일어났었을 때 또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자국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남의 생태계를 회방놓을 때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는지 네. 뭐 과거를 좀 돌이켜 예를 들면 그런 걸 통칭 비관세 장벽이나 뭐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비관세 장벽은 여기 계신 분들이 상상하는 그 수준 이상이에요.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1980년대 초반에 자국의 가전시장, 백색가전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일본 백색가전시장에 나름대로 뭐랄까요 진입장벽을 만들고 싶었었습니다. 그때 했던 대표적인 방법이 뭐였냐면요. 항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였는데 항구? 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외국 그 어떤 물품들이 수입됐었을 때 어떤 항구를 통해서 예. 세관 절차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그 당시 1982년에 프랑스 정부에서는 일본의 백색 가전 제품들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프랑스 전체 항구 중에서 딱 한 곳만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아, 왜 딴 데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 항구에는 역시 항구에 이제 배가 선적하고 나면 네. 통관 절차를 해줘야지만 물건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항구에 프랑스 정부에서 세관 공무원을 딱 한 명만 발령냅니다. 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줄을 서시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항구에 선적된 지는 진작인데 세관 절차에 정말 몇 달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신제품이었던 게 몇 달 지체되면 신제품 아닌 걸로 싹 탈바꿈 돼버리죠. 관세로는 장벽이 없는데. 그렇죠. 아, 프랑스 사람들 꼬러만한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느 나라 정부가 자국의 공무원을 어디에 몇 명 배치할 건지는 그 나라 주권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통상 협상의 대상의 품목에 들어가는 관세라든가 반덤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페널티를 부과하면 WTO에 바로 제소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을 내가 어디에 몇 명 배치할지는 우리 주권이야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어느 나라에 태클을 부과하겠다 뭔가 방해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수단은 상상을 초월해요. 네. 그래서 그 결과 당시 일본의 특히 비디오를 중심으로 한 가전제품의 프랑스 매출액은 어떻게 됐느냐 90%가 급감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 과정에서 프랑스 그쪽 가전 부분의 생태계는 다시 재편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되게 많이 해요. 이름? 네, 네이밍이요. 네. 이건 좀 이건 미국이 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미국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관료의 실수였을 것 같기도 한데요. 베트남하고 통상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 사이드에서 통상 협상을 체결하면 정말 이쑤시개부터 어떻게 보면 중장비까지 하나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 카운터하고 계산을 해봅니다. 그런데 민물고기 맥이 있죠. 네. 맥이? 맥이 매운탕을 예, 맥이. 예, 예. 그 맥이를 카운트하는 걸 빼먹었나 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베트남산 맥이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관세 없이 수입이 되게 됐고. 아니, 미국에 맥이가 왜 필요하지? 미국도 맥이 통조림을 이용하거든요. 아, 그래요? 미국에 저기 뭐 미시시피 이런 데 가면 맥이 천지일 텐데. 맞습니다. 아. 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네. 미시시피 이런 데서 맥이를 잡아서 유통했던 네.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전미 맥이 협회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보다 베트남산 맥이가 가격이 90% 수준으로 싼 거예요. 아, 90% 저렴한 거예요. 10% 수준인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미 맥이 협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워싱턴 DC 와서 티켓팅, 피켓팅 하면서 이거 막아달라 하고. 근데 그 당시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나이스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조인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스 하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냐면 국내 노동자들에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간의 조약이야 뭐 찢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하면서 국내 농민들을 위해서 찢어버리는 그런 트럼프 같은 나이스한 분이 아니셔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벌써 국가 간의 조인을 다 했는데 물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다가 그때 미국 정부에서 생각해낸 방식은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였어요. 이름? 예. 메기가 영문으로 캣피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베트남산 메기도 똑같은 메기인데 통조림에 캣피쉬라고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뭘로 써요 그럼? 베트남 원어로 메기가 뜨라 파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뜨라 파샤라고 통조림에 표기하도록 어떻게 보면 다른 법을 제시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메기 통조림 사러 갔는데
이거는 뜨라파샤라고 하니 마치 다른 물고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국의 또 산업 생태계를 유지했던 방법들이 있었던 여러분, 거죠. 그 메기의 추억 아닙니다. 메기의 추억이 뭐예요? 네? 그 메기의 추억은 뭔가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메기의 추억이라잖아 지금 여기 댓글에. 그 노래? 메기는 사람 메기. 아, 그죠, 저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아니 메기의 추억이라고 몰라 그 노래? 메기의 추억이요? 네, 그 포스터가 지은 거 아니야? 아, 저 가곡 시간에 배운 네. 거요. 네.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네. 가세요. 네. 옛날에 우리 아이폰 못 들어오게 한 것도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건 또 참 재미있는 스토리인데요. 네. 그동안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들을 가장 창의적으로 구축해서 자국 산업을 육성해왔던 나라 하나를 꼽아라. WTO에서 네. 그러면 한국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때 한국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쓴다고. 네. 뭐가 창의적이고. 제가 봤던 무역 장벽과 관련된 가장 국제사회의 여러 판례라든가 네. 이런 사례집에서 나왔던 가장 창의적이 높았던 사례는 한국 사례인데요. 네. 그중에 우리 생수시장을 지키기 위한 사례가 하나 재밌었어요. 생수?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시는 샘물, 생수를 돈 주고 사서 먹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몇 년도까지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82년도인가 83년도 그 전에 그래가지고 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거 다이아몬드, 그런 거 암암리에 유통되고 했었지. 맞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마시는 생수마저도 돈 주고 사 먹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마시는 생수를 돈 주고 사 먹는 걸 그렇게 하는 걸 불법화했는데요. 그런데 88 올림픽이 개최되기로 결정되고 나서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올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가 좀 더 뭐 팔아보자, 세일즈 해보자 했는데 어느 관료분이 그런 제안을 했나 봐요. 외국 갔더니 내가 돈 물을 돈 주고 사 먹더라. 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제 물도 팔아보자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대표적인 생수업에 관심 있는 중견기업 이상을 불러놓고 생수시장을 법적으로 합법화 할 테니 이제 이걸 하겠느냐 했던 네. 거죠. 그랬더니만 그 당시 이제 생수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던 회사들이 먼저 얘기했던 게 이 생수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필요한 산업이라서 네. 외국에 뭐 에비땡이라든가 보땡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 막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앱이 아니니까 앱이 하셔도 되고. 아, 그렇군요. 에비앙이나 보스 네. 같은 세계적인 생수 브랜드가 못 들어오게끔 네. 막아달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당시 그래서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88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자국 생수 시장을 합법화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생수 팔고 네? 외국 생수는 막았다. 이거 외신에 보도 나가면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관세 부과하거나 뭐 이런 거 하긴 그렇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냈던 게 유통기한 가지고 장난치는 거였어요. 아, 우리나라 거는 6개월로 해놓고 네. 생수는 6개월 이상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유통기한이 없어도 되는 먹거리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설탕이고요. 네. 하나가 소금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생수예요. 아, 그 물인데 유통기한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밀봉만 잘 되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국가에서 생수의 유통기한을 넉넉하게 해서 자연 소진될 수 있을 정도로 2년 이상 잡아주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네.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한국에서 생수의 유통기한을 전 세계에서 제일 짧은 6개월로 해버렸어요. 들어왔을 때 한 3개월 지났을 거 아니야? 들어왔을 때. 그렇지? 그렇죠. 스위스에서 들어왔을 때 3개월 지나버리는데. 맞습니다. 또. 네. 바로 이런 것처럼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 세계 밸류체인이나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해진 자국 기업들을 다시 갱생하기 위해서 네. 뭔가 외국 물건 안 사게 하고 자국 물건 사게 만들기 위한 별의별 방법들이 동원될 텐데 네. 그게 단순히 관세로만 투영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쳐요. 이제는요 저쪽 국가에서 누군가가 계약서 도장 찍었습니다. 선적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함부로 쉬핑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진화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나라 도착했더니 세관 공무원이 한 명이고 갑자기 도착해봤더니 우리 식품 유통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뭐 여기는 6개월이 식품 유통 기간이 이름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전혀 물건이 안 팔리는 예전과는 달리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체크리스트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체크리스트들을 굉장히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밸류체인에서부터 또 크게 소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로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뭐 작게나마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다음 스테이지의 제일 중요한 먹거리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5G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또 산업 생태계와 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 대놓고 지금 미국이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은 자국 경제가 취약했었을 때 대놓고 법안을 법 조항을 만든 것도 있어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라는 건데 미국 물건 사세요라는 법률 조항이에요. 그래서 법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법이 바이 아메리칸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름이 왜 그러냐 하면 네. 철 중에서 일단 철을 써야 되는 회사들은 미국 제철소에 있는 철을 쓰도록 법을 다 만들어버린 거고요. 미국 이외의 어떤 제철 기업에 철을 썼을 때는 네. 또 나름대로 페널티를 부과한 게 아예 법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제 생각에는 미국이 먼저 또 그런 법 조항들을 대거 만들어낼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 전 세계 소비 시장에서 제일 큰 미국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 지어야지만 가능할 거야. 미국에서 생산해야지만 가능할 거야. 아니면 미국 기업들의 부품을 전방 또는 후방 기업 연관 산업으로 사용해야지만 네. 가능할 거야라고 바꿀 것 같은 기조가 사실은 지금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럼 이제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시작을 하면 당연히 뭐 미국과 상대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도 그 비슷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경제는요, 비즈니스는 그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편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따라서 중국의 제품들, 완제품이든 부품이든 간에 이게 원활히 수급되지 못하도록 해도 미국 기업들은 자동적으로 선순환을 굴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중국의 화웨이에 우리 삼성이 반도체 제공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서 팔 거는 미국의 공장 짓고 거기서 팔고 네. 중국은 중국대로 팔면 되겠 그거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네. 항상 경제적인 비즈니스는 상대평가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사요 그럼 저? 종목을 추천해드리면 아니, 뭐 종목까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있는 미국 내에서 뭘 할 수 있는 이런 데 투자를 좀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는 많은 국가들이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진출. 미국으로 진출하고 현지화. 예, 현지화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점점 더 많이 고취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특히 지금 남아있는 시장 중에서 네? 다음 시장 한 10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장은 유럽도 미국도 아니라 아세안 시장이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네, 아세안? 네, 왜냐하면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30대인 나라들 그리고 인구가 억이 넘는 나라들이 즐비한 곳이 아세안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세안 국가에 무엇인가 교두보를 마련하고 거기에 새로운 뭐 비즈니스를 열어보고자 하는데 이게 또 아세안 국가들하고 손뼉에 맞닿아야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도 지금 자국의 경제적인 인프라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어느 대륙보다도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과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네.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터부시 여기거나 중국 기업에게 약간 좀 뭐랄까요? 후순위로 놓는 그런 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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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중국은 어떤 카드를 들이밀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신남방 뭐 이런 걸 아마 또 추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마 좀 있는 모양이죠.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버티는 게 아세안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맞습니다. 아세안 그나마. 네. 그 아세안 국가들에게 한국은 정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칼럼을 쓸 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세안 국가 사람들에게 한국은 서울은 동양의 밀라노입니다. 한국에 가면 물건도 다 이쁘고 거리도 다 이쁘고 제품도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지금 이걸 실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세안이라는 시장에 일본과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네. 한국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이 진출이 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베트남 전체 GDP에서 삼성 GDP입니다. GDP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요.
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아, 예. 빈 그룹보다 많아요? 예. 어. 그래서 삼성 한 기업이 차지하는 게 GDP에서 20% 넘는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수가 있지? 앞으로도 네. 이러한 아세안 국가를 기반으로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과 미국의 고래등 싸움에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공간 또 아세안이다. 네. 그리고 아세안도 한국의 FDI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고 싶어한다. 이것도 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1억 이상 되는 나라에 진출을 해서 그 베트남판 3%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 하나가 뭐 베트남 진출했어요. 그래서 현지 법인 세워갖고 거기서 100억 이익을 냈어요. 그 돈이 우리나라 뭐 A라는 기업의 영업 이익으로 다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제표로는 연결되니까 해외 현지 법인이니까 연결하면 잡히는데 네. 거기서 고용하고 거기서 또 저 공장 증설하고 네. 그러니까. GDP는 이제 그 나라 영내에서 잡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정호 교수님 모시고 역시 또 코로나가 가져올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2편으로 네. 준비를 좀 해봤고요. 우리 박정호 교수님 자주 모셔야 되겠는데. 맨날 그 저 이 정말 이 바로 주식시장에 저 써먹을 수 있는 것만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이렇게 쭉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되게 유익한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